근데 이분은 자존심 하나로 좀 살았던 분 같고, 그 다음에 그 마음고생도 많았다고 그래, 상반기에. 그리고 천신의 운이 하늘에서 주는 구절과 시비 않고, 이제 천인과 만인 간에 인간의 그 항상 꽃이 있는데, 그 꽃을 다 필락 하면 옆에서 자꾸 이렇게 스며들고 스며들다 하보니까 올해는 마음고생도 많았고 편두통도 많았고, 이렇게 이제 심장, 이렇게 신경계 이장 이런 것도 소화 기능도 많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. 그러나 이분은 어떤 뭐 누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않겠지만은, 이분은 특히 네.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수단과 요령으로 살지 않고 그냥 정직하고 있음이 있는 대로 그냥 이거 있으면 이만큼,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 그냥 흘러들어. 어? 그걸로 막 이렇게 신경한데 너무 심하다 보면 자기도, 그리고 이분은 말을 막 쉽게 내뱉고 쉽게 막 하고 그러지 않아. 부모로부터 계속 그 검소한 거와 그런 정직한 거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분수에 맞게 살아라. 에? 그런 게 이제 부모들도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. 부모님들도 뭐 따님이 이렇게 열심히 이제 금전은 있을지 모르나, 에? 그 부모들도 이 김영경 씨한테, 김씨 기주한테 뭐 도움 받고 이렇게 금전 나 이만큼 있으니까 난 딸이 잘 나가니까 나도 그냥 허영하고 놀고 있다 그런 것 같지도 않아. 그 부모도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 같아. 그거를 받고 사는 그 자녀가 이 김씨 기주님, 우리 김영경 씨 같아. 그러다 보니까 그 올해는 좀 함몰됐던 여러 가지 천인과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시비도 있었고 그냥 풍파도 있었고 판란도 있었지만, 그거는 올해 추석을 지나고 나면 이제 다 함몰이 되고 없어져. 어? 그리고 새로운 운기로 이렇게 거듭나다 그래. 그리고 7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이제 정말 천신의 운이 있어서 정말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해져. 그리고 대표로서는 대표, 지금 현재 국가대표죠. 네. 그 국가대표도 이제 올 하반기 내년 초쯤에 은퇴를 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제2의 이제 한 1년, 2, 3년 있으면 새로운 인생 지도자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혹시 결혼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? 결혼은 이분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기 될까봐 지금은 하지 않는데, 그 한 2, 3년? 빠르면 2년. 그때 이제 하지 않을까. 본인이 지금 마음에 그런 여유라든가, 마음에,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. 이상도 많고, 꿈도 많고, 잡고자 하는 것도 너무 많아.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좋은 인연이 이제 내년 후반기 아니면 이제 내후년에 좋은 인연이 올 거라고 봅니다. 네. 그리고 혼자 사는 그런 사주는 절대 안 돼요. 아, 같이 그냥, 물론 뭐 키가 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소녀 같은 사람이에요. 소녀. 착해. 아무튼 정도 많고.